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네. 비슷한 성향이잖아요. 네. 홍염살은 유혹하는데 완전히 탁월해요. 안녕하세요. 대구점집 청궁사 혜원입니다. 이 도화살, 홍염살 이게 일반인들이 조금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다 비슷하다고 좀 생각들 하시거든요. 네. 차이점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도화살은 뭐 남자가 많이 붙어? 여자가 많이 붙어? 네. 이런 거. 도화살이 뭐 향기로움이잖아요. 그렇죠. 복숭아꽃의 향기, 벌레가 몰린다는 뜻. 네네. 그래서 이건 이제 도화살 있는 분들은 옛날에 원래 기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기생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도화살은 남자와 여자 모두 타고나는 기운이 보통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욱 많이 나타나요. 이 도화라는 거는 네. 과거에는 뭐 남녀 불분하고 도화살이 끼면은 과하고 잘못된 뭐 그게 성욕의 재앙 이걸로도 많이 표현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도화살이 있는 분의 이제 또 장점은 네. 좋은 점 뭐냐면 연예계 쪽에 있는 분들이 배우나 예술 쪽에 이런 분들이 도화살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도화살은 말 그대로 두 가지의 성향이 있어요. 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유흥 쪽으로 풀려가는 거. 그게 많아요. 대중의 인기는 뭐예요? 양지와 음지의 차이. 양육의 두 가지의 성질을 그렇죠.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도화살은. 네.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네. 도화살은 인기를 먹고 산다. 네. 그래서 남자가 많이 따르고. 홍염살은? 이제 홍염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유혹하는데 완전히 탁월해요. 사주에 네. 홍염살이 있으면 허영과 사치를 좋아해. 그리고 바람기. 네. 일부 종사를 못해. 재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화살 있다 그래서 남자가 많이 본다 그래서 시집 두 번, 세 번 가고 이거는 아니고 네네. 물론 사주에 따라서 있지만 홍염살이 더 가까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염살을 그리고 홍염살이 특히나 있는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함을 못 견뎌. 누군가 계속 있어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네. 돈을 쓰고 유흥 쪽으로 응? 네. 남한테 시선을 끌기 위해서 화려하게 더 꾸미고 이런 거의 차이점. 또 하나를 더 말하자면 도화살은 말을 잘해요. 말로 재주가 있어요. 언변이 뛰어나다. 네,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도화살이 있는 분들이 인기가 많아서 연예인, 배우 이런 거 하면 좋은 거고 홍염살은 말 재주는 없지만은 자기 매력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 그러니까 주로 도화살이나 홍염살은 예술적으로 보시면 돼요. 예술적 사주로. 네. 하여튼 이 도화살과 홍염살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자기 끼를 최대한 발산해서 네. 화려하게 네. 즐겁게 행복하게 네. 또 이렇게 사시는 것도 저는 또 맞다고 봐요. 굳이 뭐 피하려고 보면 스트레스 받아. 신춘년 한 해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또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하여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힘든 시간들 어쨌든 20년도 잘 보내셨어요. 네. 21년도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